여러분 굿모닝. 오늘은 조금 인사가 늦었는데요. 아침부터 조금 분주했거든요. 자, 연아. 자. 자. 이따가 맨하탄맘 내 집 놀러 가서 엄마는 일찍부터 화장도 미리 좀 하고 그리고 어제 거 자막도 넣어서 올리고 하느라고 조금 바빴어요. 좀 있으면 수아맘이 집에 올 텐데 수아맘이 동네 오면 이제 같이 출발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엄마가 마음이 급합니다. 아 엄마 이거 빨리 먹고 가야 돼. 도연이 이거 빨리 먹고 도연이도 씻고 옷 입고 친구들 만나러 갈까? 알겠죠? 자. 자. 자, 으다. 네, 지금 저는 아까 다 준비하고 언니 기다리고 있는데 차를 가져온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카시트 다시 꺼냈고 그리고 저희 도현이가 그 사이에 많이 커서 이게 제일 끝에 있었거든요. 제일 밑에 있었는데 이 카시트를 지금 제가 제일 위로 올려놨습니다. 하, 금방 컸어. 힘들. 많이 컸어. 그리고 이제 하늘맘 줄 이유식도 좀 넉넉히 넣었더니 지금 엄청 무거워. 네, 저는 언니 기다리는 동안 커피와 빵과 언니한테 연락 오면 바로 그거 싱 하고 나갈 겁니다. 다행히도 나가기 전에 1일 1동을 실천해 주셨습니다. 예! 어쩌자자자, 여기 앉아있을래? 어차. 도현이는 이제 슬슬 낮잠 시간이라 이제 보채려고 지금 자세를 잡고 있어요. 도현이도 주니까 잘 먹어서 하나 먹어. 잘 먹네. 우리 딸은 식빵도 잘 먹어요. 이제 다 컸네. 그러니까 아 근육을 찍었어. 맞아. 아 힘들어. 아이고 우리 잠이 들었어. 우리 수아는 잠이 들지 않았어. 소연이는 미친 듯이 울다가 지금 잠이 들었어. 한 30분 울었나 언니? 한 30분 운 것 같아. 30분 울었어. 아주 쿨하게 언니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. 당황 장학연을 원래 이렇게 울었니? 그러면서 난 애 상할까봐 다치 목소리 목 다칠까봐 목 안 다치더라고 언니. 이렇게 아무리 울어도 그대로더라고. 저희는 울다가 지금 제가 여기 앞에 조수석 앉아있다가 하도 울어서 지금 뒤로 넘어왔어요. 넘어왔더니 이제 그때 돼서 얌전해졌어요. 엄마가 안 보여서 울었던 거야. 지금 저희는 하늘맘네 가는 길인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미라탑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. 수아입니다. 똥을 정말 아닌데. 이쁘니. 수아가 오죽하면 내가 도리어 혼났다니까 신랑한테. 너가 어떻게 하길래 집에서는 막 그렇게 그랬던 애가 왜 이렇게 얌전해지냐고. 네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. 아니야 낯설어서 그랬어. 그치 이모 되게 낯설다. 엄마의 냄새가 안 나. 그러면 시크하게 잠들었어. 아니 좀 죽은 건가 해서 하늘이는
오후에 낮잠 자면 얼마나 자? 요즘에는 다 틀려. 그래서 뭐 내가 어제 얘 앉혀놓고 뽀뽀 이렇게 의심에 계속 뽀뽀하고 내가 이러면서 또 뽀뽀하고 이랬다? 그러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앉아있다. 수맛 하나도 안 나. 완전 밍밍하죠. 어, 니 맛도 내 맛도 없어. 갔어 그 집에 남자친구네 집에 응. 앉아서 먹어 그렇게 집에서 너무 편하게 먹지 응. 다 유채인 간식 게임지야? 어어어 아 진짜 나은 거 아니야 가끔 아 아닌 건 아니야 옛날에 막 전문 이런 것도 했었대 아 그래 매화타서 막 아 그거 전원 키는데 어, 키면은 야 하늘이 얼마나 좋아한대 막 띵각띵각띵각 막 놓으면 지가 막 한다? 진짜? 어어어어 그러면 딱 묶여 있잖아 응 띵각띵각 하고 거기 지혜는 좋아하는 거 같아 어 그냥 항상 그렇고. 웰컴이야 지혜를 나도 보면 나도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또 누가 와주는 것도 나는 좋아, 똑같이 좋아. 응. 난 진짜 뉴욕 7년 동안 아 스타벅스. 응. 엄마 여기다가 이렇게 둘까? 참 니네 놀고 있는 거 보면 되게 재미없어 보여. 그냥 재밌어. 그냥 이런 거 옷이나 뜯고. 그냥 이거 흔들고 이러고 있고. 쟤네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엄마들 참 재미없게 놀고 맞아. 앉아가지고. 뭐라? 내 이유식 하니까 그럴 것 같은데? 나도 이런 구경할 때 했는데 안 하고 그런 거 안 했는데? 이야 그것도 쳐? 하늘 씨 또 봐봐 몇 불라도 괜찮았거든 아까도 몇 불? 어 그래도 요런 느낌으로 시작하더니 다 붙여 저것도 시동이야? 아 이거 아직 안 해 아직 본방 들어가지도 않았어 어, 근데 얘도 평소에 조금 울다가 자거든? 내가 타고 싶어 나도 봐 응, 일단 놔둬 봐 그렇게 우는 거야 나서 들어가서 봤어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맞아 안 자는 거야 맞아 그냥 옆에 그리고 맨하탄 뷰 진짜 멋있다 닦고 그래도 넌 지금은 자야 돼 빨리 가봐 아니 이거 쪽쪽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쪽쪽이를 수아는 아까부터 한숨도 안 잤어 애가 힘든 게 아니라 엄마가 힘든 거 맞아 어? 수아 뭐? 수아 아직 한숨도 안 잤어 에이 얘 이따가 갈 때 잘 거야 시선자공아 한국 갔을 때 한국 시간 되고 그래도 그냥 동부 시간 되고 동부에 있을 때 이게 8시 잤잖아? 뭐 동부야 지금 된 거야? 제 거야? 이제 시작 못 듣고 있겠지 소리 못 듣고 우리 막 학습사에 해도 안 돼. 영원히 빠져나가 있어, 나 지금. 되게 웃겼던 게, 막 여기저기서 애들이 막 자고 있었어. 공원이었나? 이렇게 막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. 딱 자기 애들이 다 알아. 이건 내 애야. 어! 일단. 우리는 막 학습사 따라가서 하늘 벗으라고 가고. 맞아. 이렇게 울어? 하늘이도? 아니 저 이거 아니지? 어 저렇게는 안 돼. 나는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우는 줄 알았어. 우리는 낮에도 얘 보고 저녁에도 밥하고 뭐 다 집안에. 아직은 어려워요. 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 금 의자? 보연이? 어 찾았어? 어 의자 금이야? 어 찾았어? 찾았어. 와 대박.
왜, 왜? 하늘아, 뭐가 마음에 안 들었죠? 와, 진짜 잘 걷는다. 101K 주문했어? 어! 40불. 근데 나는 그렇게 클 줄 몰랐다. 그게 제일 작은 거라고 해서 40불 주고 했는데 엄청 컸어, 백설기가. 떡은 다 나눠줘야 된대. 엄마. 엄마. 아, 집에 두면 안 된대? 안녕. 왜? 와, 자기 표현한다, 수아도. 우리도 너무 많이 하지. 뭐야? 나 좀 바라봐. 하늘이! 엄마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, 창피하게 엄마. 어머, 어머, 잘 가네. 이야, 손재신. 봐봐!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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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무서운 탄성. 잠깐 쉬우고, 너희들 이제 집에 갈 준비해. 집에 갈 시간이야, 이제. 신기한 게, 포크로 이렇게 집어서. 어, 그래? 너무 깜짝 놀랐어. 집에서는. 나도 애기랑을 줬어. 아 근데 나는 내가 교육시켜야 되는 줄 알았거든. 애기들 무슨 트레이닝 뭐 수락이나 뭐 이런 걸 줘야 되는 줄 알았거든. 근데 숟가락이나 이렇게 섬유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기가? 어, 어 그래서 비디오를 우와. 찍었어. 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진짜 보고 그렇게 배워나가. 그래? 아빠 일로 와봐. 이제는 스스로 숟가락 줘도 되겠다. 아직은 아니야. 쥐어주긴 줘. 그냥 갖고 넣으라고 주기는 줘. 아니 아우 안 먹었나? 아우 양말 다시마? 다시마? 다시마에 그거 해서 네? 여보세요? 자 집에 고고시 웃겼어. 아, 되게 피곤한 것 같다. 피곤해, 피곤해, 오늘 피곤해. 아이, 오늘 여기 놀러 가니까 유튜브 아침에 일찍 올려야 돼. 그 생각에. 어제 새벽에 편집하고 아침에 자막 넣고 집 치우고. 수아는 지금 딥슬립. 바로. 수아는 졸려서 막 죽으려고 그랬어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우리 도현이는 아직 말썽 됐죠? 가운데 자리 안 불편해? 어? 아니야. 딱 좋아. 딱 사이즈야. 컨디션 좋은 날은 내가 지금 갈때? 뭐 이런 식이니까 괜찮은데. 아니 도현이도 잤다. 자? 어. 다들 피곤해 보였어. 아 놀이방 못 간 게 진짜 또. 오 맞아. 나 어저께 그 생각 나 계속 하고 있었거든? 놀이방 어? 가야지. 오늘은 꼭 놀이방 가야지. 저번에 아. 못 갔으니까 가야지. 그랬는데. 아 놀이방 다 먹고 있었어 언니는. 아쉽다. 엄마들이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. 그냥 어. 어, 그만큼 뭐 커리큘럼 좋은가? 새로 프로그램이 좋은가? 모르겠어. 그것까지. 근데 새로 빠지면 그냥 프로그램에서 아웃되고. 허허. 그리고 50불인가? 어 비싸네. 50불인가, 50불인가 그렇고. 그리고 세 번인가 지각하면. 저는 지금 면허상 갔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. 그래도 수아맘 덕분에 편안하게 집에 왔네요. 근데 지금 잠을 많이 못 자서 피곤에 찌든 푸푸맘을 보고 계십니다. 아우 피곤해. 저는 조금 쉬어야 되겠어요. 눈이 퀭한. 근데 도현이는 아직 카시트에서 그대로 자고 있어서 다행히도. 엄마도 그 사이 잠깐 좀 누워있게요. 언니 덕분에 편안하게 와서 땡큐 언니. 덕분에 도현이가 일어났어요. 그 사이 엄마는 세수를 하고 아우 화장실이 너무너무 깝깝해서 아! 세수하고 우리 딸 고기 후식 주려고 하고 있는데 먹기 전에 비타민. 도현이는 아직 모유수유를 하기 때문에
라면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. 아, 철분이 부족할 수도 있다 해서 칼슘인가? 철분인가? Anyway 자 비타민이 달짝지근한지 아주 좋아합니다. 짝 라면 땡. 아 부스터 부스터도 사야 한다고 써놔야겠다 메모장에. 지금 살 것 천지. 됐어. 대현이는 고기 이유식 다 먹고 지금 이거 살구, 배, 애플, 사과 들어간 이유식도 하나 흡입 중입니다. 아까 전에 메론을 많이 안 먹어서 애가 조금 배가 고픈가 봐요.